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레스. How do you do? Hello. 니하오. 大家好. 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벌써 4월이네요. 네, 아마 매달 매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 학교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작년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으로 즐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 가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듣고 오겠습니다. 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룹이 바로 이 브레이브걸스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자 아이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좀 정보가 늦은 걸 수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이제 여자 그룹이었더라고요. 벌써 2016년에 데뷔를 했어요, 이 그룹이요. 그런데 이 곡은 지금 들으신 롤린이라는 곡은 2007년 노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음악 사이트에서 역주행 차트로 이제 1위까지 하는 곡이거든요. 무려 아이유를 제치고 방탄소년단이나 아이유를 제치고 음악 사이트에서 1위를 하는 곡이어서 사실 저는 지금 데뷔를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찾아보니까 역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2007년 노래.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이 왜 이렇게 뭐지? 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요즘 이제 버라이어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분인데 멤버가 넷인데 정말 다 매력 있어요. 정말 저도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게 2월 24일에 어느 좀 유명한 유튜버 채널에서 이 곡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얻게 됐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채널에서 고개를 소개해서 인기를 얻다. 이게 좀 말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원래 군부대 내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군통령이라는 발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일반 대중이 잘 몰랐을 뿐이지 이미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군부대 내에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었다고 해요. 최근 이제 버라이어티에 출연한 멤버들의 인터뷰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군부대의 위문 공연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슬픈 게 대중들은 잘 몰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방송에서는 출연 이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군부대의 위문 공연은 거의 600차례 뭐 그 정도로 출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빠지지 않고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곡 롤린이라는 곡은 선임이 후임한테 인수인계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기 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24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노출이 됐으니까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나 이거 군대 생활했을 때 정말 위로를 받았던 곡이야. 이거 선임이 들으라고 추천을 해줬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게 바로 역주행의 조건이 마련이 된 거죠. 이게 대중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곡 뭐야?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 걸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만 해도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역주행의 조건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자 이 모든 커뮤니티가 대동단결해서 롤린을 밀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 2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버라이어티도 굉장히 유명 버라이어티, 심지어 유명 버라이어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뭐 유키즈라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아까 제가 2월 24일에 유튜브 채널에 이 곡이 소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날 2월 23일 날 이제 회사에서
우리 이제 해체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저 그 얘기 듣고서 인터뷰를 한 걸 보고서 야 진짜 사람 인생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정말 180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각 멤버들은 이제 이미 노래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을 이미 하신 분도 계셨대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출근하기로 된 멤버도 있었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멤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카페를 하겠다고 생각한 멤버도 있었다고 해요. 이미 뭐 숙소에서 짐을 뺀 멤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진짜 흔한 말이긴 한데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티고 참고 견디는 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타이밍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근데 저는 이제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을 흔하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이 없으면 타이밍이 와도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 타이밍이나 기회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뭐 아, 타이밍이 좋네, 운이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브걸스도 위문 공연에 다니지 않았으면 이렇게 군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겠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소 좀 4년이나 5년이라는 길이 뭐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렇게 보답이 되는 거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우연하게 보이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연이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의 치열한 노력과 그 눈물과 네 정말 그야말로 피땀 눈물이죠. 피땀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처음 안 그룹이었지만 이런 내부 사정을 보니까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룹이었어요. 네, 이런 그룹이야말로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인생도 있고 드라마로 써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드라마로 써도 이런 드라마가 말이 되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구나. 인생이 정말 확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영화 미나리. 네. 아주 유명한 영화죠. 최근에 아카데미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면서 아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봤나? 작년에 이제 한 편 정도 봤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좀 개봉을 했길래 예매를 해서 이제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윤여정 씨가 나오는 주연한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한예리 씨를 많이 좋아해서 네, 그분도 여배우 나오셔서 이제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와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민자라고 해도 뭐 이민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제 여기서 사는 해외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으로 가는 이제 이민자의 얘기잖아요. 물론 1세대 한국에서 말하는 이민 1세대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국가가 달라서 분위기도 많이 다르겠지만 좀 거기에서 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본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예상은 빗나갔어요. 네, 약간 예상은 빗나가서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나리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오늘은요, 제가
봄에 관련된 노래로 다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봄이니까요. 네, 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봄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올게요. 더 도라에몽전 삿포로 2021 개최 안내입니다. 삿포로 예술의 숲 미술관에서는 더 도라에몽전 삿포로 2021을 개최합니다. 당신의 도라에몽을 만들어주세요.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28팀의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970년 탄생 이후로 일본에 꿈을 보내준 도라에몽.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추억의 추억의 도라에몽이나 언제라도 곁에 친절하게 도와주는 도라에몽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쉽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서 아티스트들이 당신의 도라에몽을 표현한다면 어떤 세계가 태어날까요? 무엇을 부탁하고 미래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전람회를 위해 여러 발상이나 기술에 의해 태어난 새로운 작품들을 보여드립니다. 2021년 4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9시 45분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개막전 4월 28일까지는 사전 예매권을 발매합니다. 일반 대학생 1,300엔, 중학생, 고등학생은 1,000엔, 초등학생은 700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관 시간이나 입장 방법 등의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도라에몽전 삿포로 2021 특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든위크에는 삿포로 예술의 숲 원내에서 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4월 29일에서 5월 5일까지 삿포로 예술의 숲 야외 미술관을 보다 한층 즐길 수 있는 한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잊고 있다가 어떻게 봄만 되면 좀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좀 뇌리에 박혀있는 곡입니다. 봄이라면 꼭 들어야 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었습니다. 아까 미나리,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이제 미나리는 이제 정이삭이라는 이제 감독분이 이제 각본을 맡아서 감독과 각본을 맡은 네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미나리는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칸소라는 곳에서 성장한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아마 미나리라는 이제 그 타이틀에서 이미 예상이 가능하겠지만요. 영화 속에 이제 미나리 씨앗과 가족이 겪는 재난도 모두 정 감독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실존 인물의 영감을 받았지만 물론 이제 배우들이 역할을 뭐 가지고 놀았다라고 이제 정 감독이 이제 정 감독님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다들 연기는 말할 것 없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연기를 변해서는 뭐 얘기할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아 이민자들이 저렇게 이제 정착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미국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코리안타운이라고 해서 네, 미국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해서 그곳이 가장 유명할 수가 있는데요. 한창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난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세탁소나 뭐 슈퍼를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고 뭐 다큐멘터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이 미나리는 좀 특별하게도 이제 농장을 하시는 이제 한국 채소를 재배를 목적으로 이제 농장을 계획하는 이제 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보통 이민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면 뭐 세탁소나 슈퍼마켓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 농장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인석 감독의 어린 시절 이제 할머니 분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온 미나리 씨앗으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나리라는 이제 채소가요. 이제 다른 채소들보다 굉장히 잘 자라고 어디다 뿌려도 잘 자라는 어쩌면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이
이제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미국의 정말 척박한 땅에 정말 낯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길긴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민 1세대 영화라서요. 지금 세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저런 개척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좀 역사적인 공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윤여정 씨가 맡은 할머니 역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요. 이 미나리를 가져간 할머니. 그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 영화에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외로 좀 뭔가 이렇다 할 역할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의외로 좀, 네, 좀, 결말도 사실은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적으로는 한 가정이 분열이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뭉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났는데요. 어? 이게 끝난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 스토리상으로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공감을 저는 그런 큰 공감을 하지 못했던 영화인데요. 그래도 좀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기다리는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영화 시그널. 네, 이거는 드라마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라서 영화로 나온다기에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제 보러 가나 지금 날짜만 계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한국 드라마 시그널을 이제 리메이크해서 일본에 방영이 되었죠. 2, 3년쯤 됐나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요. 이 한국 드라마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러한 드라마가 한국에는 많이는 없거든요. 짜임새도 좋았고 결말도 좋았고, 네, 물론 이제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좋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드라마로 리메이크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제곡을 BTS가 불렀죠. 네. 근데 이 영화 주제곡도 이제 BTS가 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나리 볼 때 이 영화의 광고가 나왔는데, 음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시그널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네,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영화관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영화를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확실히 사전 예매를 하면 싸더라고요. 네, 한국에는 이런 사전 예매 개념이 없거든요. 워낙 할인이 많아요. 일본보다 이제 지금은 한국 내에서는 영화관의 이제 금액이 비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영화관에 비하면 그래도 좀 싼 가격인데 거기서 또 할인을 해요. 할인을 많이 해서 굉장히 싸게 볼 수 있는 만 원 안 되게도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 조조 영화로 아침에 많이 봐서 거의 만 원이 안 된 금액으로, 그때는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좀 지금하고는 맞지 않겠는데요. 4,000원, 5,000원에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사전 예매에 이제 의미가 많이는 없는데요.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 예매로 구매하는 게 많이 싸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전에는 좀 비싸니까 뭐 레이디데이나 그런 좀 할인이 되는 날을 선택을 해서 뭐 제일 늦은 시간에 가는 것도 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디데이나 아니면 좀 가장 늦은 시간에 가는 걸로 좀 할인을 받곤 했는데, 사전 예매를 하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미리 예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네, 최근에 서울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서울의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서울은 이미 뭐 발굴될 거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조선시대 거는 이미 많이 발굴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심지어 서울 광화문 광장이면 굉장히 지금까지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이번에 발견됐다는 게 저는 좀 새롭게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 그러니까 물길이죠. 네. 수로 등 이제 문화재가 여러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가 다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네. 뭐 다른 나라도 같겠지만 원래 공사 같은 거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서 이제 바로 문화재 발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곳이 뭐 예를 들어 경주나 뭐 이런 곳은 그냥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긴 하는데요. 그래서 땅도 조심히 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런 곳에서는 문화재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서울의 중심에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수로라고 하면 와 이거 좀 보존을 정말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아마 이제 서울에 가보신 분이나 이제 막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지가 그려지실 텐데요. 그 앞을 지나는 광장 서쪽 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이제 기본 광장을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원래 이제 광장으로 이루어진 거를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도로 한 1m쯤 아래에서 석재로 만든 수로와 옛 건축물의 흔적인 유구 라는 것이 여러 발견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 또 조선시대 이제 삼군부라는 이제 건물로 추정되는 기단, 그리고 담장, 성렬. 이 성렬이라는 거는 돌로 만든 경계라고 해요. 네, 이것도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는 정밀 발굴 작업을 마치고 이제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를 통해서 이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서울시는. 네, 이 광화문 광장을 그냥 확장 공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네, 문화재가 나와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범 발굴지를 우선 덮어서 이제 도로를 복원한 뒤에 광장 공사가 확정돼 이달 이제 도로가 폐쇄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 발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화재가 발견된 곳이 벌써 2009년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차로였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광장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때는 정밀하게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확장 공사가 올해 한 10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서 아마도 공사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겠죠.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공사 일정을 구애받지 않고 관련 법과 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할 것인지 뭐 그걸 상의해 나갈 뭐 계획이라고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일단 문화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딱 거기서만 발견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수로라고 하면 물길인데 이렇게 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될 법도 한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곳만 이제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 문화재는 조선시대 삼군부터 그리고 사헌부터 병조터, 공조터 등이며 이제 조선시대 자기편, 귀화편 등도 발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굴이 됐으니까 옛 터 모습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발굴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네, 관광지도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국 가면 이게 한국이 갈 때는 이게 조금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사진으로만 잠깐 봤는데 이거 어떤 분은 댓글 인터넷 뉴스에 댓글 같은
같은 데서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 위에 유리로 이제 덮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는데요. 오,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박물관에 뭐 작은 곳이 아니라 이제 광장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뭐 유리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와 비슷하게 일부분이라도 조금 시민들이 직접 보면서 물길을 따라 뭐 이동을 한다던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물길이 궁궐 앞에서 발견된 물길이니까 어쨌든 궁궐하고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뭐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물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지금 같은 이제 수로 이제 물길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보존이 많이 돼서 앞으로 좀 관광 자원으로서도 좀 많이 개발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또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봄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봄에 관련된 노래를 다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봄에 관련된 노래가 많더라고요. 역시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들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봄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도 봄에 관련된 노래니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를 사실은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는 곳이 거의 뭐 제가 좀 최근에 횟수를 따져보니까 계약서를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꺼내봤거든요. 한 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사는 곳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냥 학교랑 가까운 곳. 이제 전에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저는 이제까지 늘 학교랑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네. 뭐 초중고등학교 때는 뭐 물론이고요. 그때는 뭐 학교, 집 주소로 학교가 배정이 되니까 뭐 그렇게 먼 데를 다니진 않았는데 대학도 저는 집이 멀어지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네. 너무 힘들어갖고. 네. 심지어 집이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그렇게 뭔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도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일하는 곳이나 뭐 직장이나 학교든지 집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와서도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냥 학교 근처 정말 근처입니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뛰어서라도 갈 수 있는 네 금방 갈 수 있는 곳으로 잡았는데요. 그리고 집을 그렇게 많이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아는 분이 계신 아파트에 구경한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구경한 적이 있으니까 대충 그 집에 내부 구조를 알잖아요. 사실 이게 집을 보러 가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사실 사진으로는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겠지. 부동산 뭐 사이트 같은 데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보는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이제 구조를 볼 기회가 있어서 아 이런 구조라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이제 근처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부동산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동산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를 원래 잘 못하기 때문에 쇼핑 가서도 잘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사는 거 그냥 5분 안에 끝냅니다. 저는 그 물건 고르고 돈까지 계산하는데 딱 5분이면 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그런 비교하는 거나 그래서 좀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다 보면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좀 물건을 좀 쉽게 그리고 좀 가볍게 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안 알아보고
사는 것에 불구하고 실패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다행히도. 네.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구조는 알겠다. 그 금액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 싶어서 그냥 부동산에 갔는데 마침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아, 뭐 부동산에 뭐 술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딱 하나 방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라는 얘기에 홀려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저는. 근데 뭐 계약을 해도 좋아 뭐 나쁘지 않았던 게 뭐 구조를 이미 알고 이제 그리고 좀 층수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저한테 제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네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저에게 있어서 첫 계약이지 않을까. 제 인생에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뭔가 계약을 한 건, 집계약을 한 거는 첫 계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쉽게 계약을 했죠. 정말 쉽게 계약을 해서 금방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이사를 해야 된다는 기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네,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 보면 아, 좀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좋은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게 가사 나오잖아요. 좀 사람이 급박해지면 그냥 아무거나 고릅니다. 네. 대충 조건에 맞으면 그냥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직장하고 집하고 거리가 좀 멀지만 2년간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예요. 네. 시간이 길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직장 근처에서 뭔가 약속이 있어서 갈 일이 생겼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 여기에 집이 있었으면 금방 집에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요. 그전부터 계속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계기가 없었는데 딱 그게 계기, 정말 우연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연히, 오, 이 정도 거리에 살면 이렇게 쉽게 집에 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한 이제 집 찾기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힘드네요. 네. 이게 좋으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좋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는데 이미 예약이 들어간 거예요. 이야, 정말 한 발 늦은 경우도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를 정말 제가 갈 수 있을지 지금은 좀 의문이에요. 정말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좋은 집이 빨리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금 계속 네, 제 집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집이 나오기를 여러분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 가면 또 제가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를 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오늘의 방송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은요. 4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방송 예정입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로이킴의 봄봄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